안녕하세요, 기타집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커버 영상에서 사용했던 가성비 좋은 입문용 통기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감각적인 디자인과 동급 기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스펙을 갖춘 웨버 기타 W210입니다. 먼저 외관을 보면 심플하면서 예쁘네요. 확실히 요즘엔 기타를 구입할 때도 조금 더 예쁜 디자인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들어야 합격이니까요. 요즘엔 입문용 기타도 여러 브랜드, 많은 모델이 존재하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중국 또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국내 브랜드라도 마감이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럼에도 이 기타를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지판 마감의 완성도입니다. 기타를 조금 연주해보신 분이라면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요. 슬라이드 주법을 사용하거나 코드 체인지를 할 때 기타 프렛의 마감이 조금 떨어져 손바닥이 따가운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단순히 마감이 좋지 않아 프렛이 거슬리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 목재가 수축하면서 프렛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웨버 W210은 입문용 기타에서 찾아보기 힘든 엣지 라운드 프렛 기술을 적용하여 완벽에 가까운 마감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프렛 끝부분을 둥글게 처리해놔서 기타 연주 시에 굉장히 편한 느낌을 줍니다. 바인딩도 지판과 이질감 없이 잘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풍부한 배음에서 오는 기분 좋은 사운드입니다. 사전 정보 없이 이 기타를 연주해봤을 때 탑솔리드 기타라고 착각할 만큼 긴 서스테인과 풍부한 배음을 내줘 깜짝 놀랐습니다. 입문용 기타에서 이만큼 풍부한 소리를 내준다는 점이 놀라웠고 특히 저음역대의 부스팅이 확실히 돋보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심플하면서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통기타도 시대가 변하면서 세밀한 디자인 변화가 있어왔지만 가장 깔끔하면서 세련된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타 헤드의 모양은 입체적이라 지루하지 않았고 사운드 홀 디자인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잠시 웨버 W210의 스펙을 보고 연주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첫 번째, 완벽한 프렛 마감과 기분 좋은 넥감. 두 번째, 두꺼운 바디에서 오는 깊은 울림. 세 번째,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 참고로 바디가 일반적인 OM 바디보다 두껍기 때문에 키가 작으신 분은 조금 더 작은 기타를 추천합니다. 기타는 기타집에서.